네, 안녕하십니까. 문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5월 30일 오후 4시 23분이고요. 오늘 일단은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차트 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요.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은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종목 준비를 해왔고요. 3,915원에 10.28% 상승하면서 마감됐고 오늘 거래량은 6,309만 주 종말해준 종목입니다. 평상시에 제가 찍는 영상들에 비하면 그런 종목들에 비하면 굉장히 거래량을 많이 뽑아주는 종목이고요. 평균적으로 거래량도 기본 2천만 주대 나와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 최근에 테마 흐름들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테마 정도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왔고 관련돼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림로봇 같은 경우 일단은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흐름들을 강하게 테마적인 흐름들을 끌고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패턴들을 조금 보도록 할 겁니다. 전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5월달 초에 4,650원까지 약 70% 가량을 올려주게 됐었고요. 내려왔다가 반등,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약간의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W 패턴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보이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되는 건 W 패턴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뚫고 올라가 주는 패턴이 이제 꼬리뼈 돌파라고 불리는 여기 요 자리를 뚫어주고 올라가 주는 라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뚫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한다면 4,000원대를 뚫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삼각수렴의 분위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내려와서 삼각수렴으로 주가가 모아줄 것이냐 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수렴 분위기예요. 그런 이유는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오는데 요 올라왔을 때 폭이 첫 번째 고점 자리와 두 번째 고점 자리의 이격이 조금 돼요. 물론 주가가 여기서 꺾여서 바로 내려가지고 4,000원짜리 밑에서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고점 자리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격 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소 조금 주가의 등락이 좀 커지던가 아니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붙어주는 게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고요. 반대로 W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왼쪽 고점 자리랑 꼬리뼈 자리랑 이격이 오히려 큰게 좋아요. 그래서 이왕 크게 올라와 있고 지금 4,000원 부근까지 잘 올라와 주면서 마감이 되었으니 우리가 분석해 볼건 여기서 W로 가는 것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패턴이 좀 많이 보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W로만 보지 말고 빠졌을 때 삼각수렴을 모이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지금 이제 4,000원짜리를 뚫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배팅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는 분봉상, 30분 봉상 주가가 우상향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저점 자리가 올라가주고 있고요. 윗꼬리 자리들이 내려와 주는 걸 봐서는 마지막에 오후장 들어가게 되면서 약간의 삼각수렴 패턴도 어느 정도 잡아줬다가 슈팅이 나와서 올라갔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상향 자리를 어쨌든 유지를 해줬다라는 거. 그래서 라인을 앞쪽 있는 골짜기 자리인 4,770원 정도까지 라인들을 넓혀서 본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다음 날 4,000원짜리를 뚫어주는 타점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나 배팅으로 들어가서 4,000원짜리에서부터 대응을 하면서 갈 것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4,000원짜리를 뚫어주게 되면 그 위로 매물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보시게 되면 이 앞쪽 왼쪽 골반 자리를 만들었던 자리가 이쪽입니다. 노란색 박스 자리 여기 이 자리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4,000원짜리 위로는 뭐 저항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4,300원이나 아니면 4,400원 부근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로 매물대가 확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4,000원짜리를 넘어가면서 진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전략 꼭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분봉 라인을 이렇게 위에서만 타이트하게 잡아놨는데 조금 더 넓힌다라고 한다면 앞쪽에 있는 저점 자리였던 3,380원짜리까지 라인을 넓힐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여기입니다. 일봉 자리로 보시는 분들 분봉 자리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캔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 자리가 무려 10%짜리입니다. 그래서 밴드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고 스위칭해서 보는 것까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휴림 로봇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트적인 분석들을
보는 시간들 가져봤는데 전략은 3,915부터 3,770원까지 보는 W 패턴의 돌파와 그 다음에 배팅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봉상 저항 자리 4,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마감해줬다. 오늘 거래량 동반했고요. 30분봉상 우상향 자리 잡아줬고 W 패턴과 삼각수렴 분위기가 둘 다 잡혀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전략을 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다음에 더 재미나고 신나는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